안녕하세요. 신한하우스 영철입니다. 오늘은 영등포동에 위치한 신축 3룸 매물을 안내드리러 왔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층 31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부를 보시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드릴게요. 바로 모델하우스 보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실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실 보시면 왼쪽에 신발장에 키큰 장으로 세 칸이 들어가 있어요. 한쪽에는 거울이 달려있어서 나가실 때 들어가실 때 용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띄움 시공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또 일괄 소등 버튼이 있네요. 예.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안방 먼저 안내드릴게요. 안방 사이즈 좋죠? 사이즈 DP되어 있는 침대가 굉장히 큰 거임에 불구하고 옆쪽, 이쪽으로도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공간이 많이 남아서 공간을 이제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기본 옵션인데 좀 위치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이쪽에 있다든가 이쪽에 있는다든가 아니 저쪽에 있는다든가 이제 이러는데 창문 쪽 방향으로 있어가지고 아마 좀 더 시원한 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창문도 큰 창으로 되어 있고 채광도 아주 좋네요. 네. 이번에 중간방 알려드릴게요. 네, 중간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행거가 이제 기본 옵션에 들어가요. 그래서 따로 드레스룸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 안 하셔도 되게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시면 떼고 다른 거 이렇게 필요하신 거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채광 아주 좋네요. 오, 진짜 좋습니다. 네. 이번엔 옆쪽에 메인 욕실 안내드릴게요. 메인 욕실, 욕실 한 개죠? 이제 욕실 한 개인 메인 욕실이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칸막이 있어서 이제 샤워하시면서 물 튀는 거 방지하실 수 있고 수전이나 모서리 선반 이런 것도 좀 잘 갖춰져 있네요. 검정색으로 해서 포인트 주셨고 바깥쪽으로 보면은 이제 슬라이드 장이 뭐 대형 장으로 있어서 수납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으로도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선반 설치해 놓으셨고 그리고 세면대하고 변기도 원래 보통은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골드 블랙 포인트 주신 거 눈 때문에 불편할까봐 네. 가운데가 신경 쓴 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기본 옵션이에요. 냉장고에서 냉장고 아니죠? 네.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위쪽으로도 수납 공간 있고 요것도 보시면은 여기 수납 여기 세제 같은 거 두면 딱 좋을 것 같죠. 공간 활용 잘 해놓으신 게 티가 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방 안내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D자 형태를 갖추고 있네요. 앞쪽으로는 식탁이 있고 옆에는 이제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올려놓고 쓰시라고 이렇게 공간이 있네요. 위쪽으로도 선반,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비춰주실래요? 좀 다양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거 수납 공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냉장고 자리 이제 양문형으로 하나 넣을 수 있게 이것도 기본 옵션이죠. 옵션에서 네. 그리고 안쪽에 조리 공간도 넉넉하게 있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있고 이렇게 헤드라이트랑 인덕션 겸용되는 상부 자리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등도 이쁘네요. 그리고 이번엔 거실입니다. 거실 채광 아주 좋은 거 확인되실 것 같고요. 등도 이제 매립등이랑 해가지고 좀 포인트 있게 해놓으셨네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 전열기 원기까지 기본 옵션 들어가십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더 좁아가지고 TV장을 이쪽에 설치하시고 여기는 지금 2인용 소파인데 3인용 소파까지도 설치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이쪽에 소파 두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채광 장난 아니다. 힘이 없으신가 봐요. 대연창이네요. 누가 봐도 안 열립니다. TV 있고 시야도 장난 아니고 채광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방 안내해드릴게요. 작은 방인데 중간방이랑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아이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방으로 이렇게 침대 두고 한쪽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 옵션인데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옷 같은 경우 이쪽에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쪽에는 침대를 좀 작은 사이즈를 두시면은 이쪽에다가 책상 두고 하셔도 공간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안쪽에는 보일러실이랑 실외기가 들어있는데 이건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네. 아, 채광이 아주 좋고 시야가 아주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영동포동에 위치한 3룸 매물 어떠셨나요? 영동포동은 여의도와 인접해 있어서 젊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근에 영등포 뉴타운이나 공원화 등 다양한 호재거리가 있어서 가격 방어적으로도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신한하우스로 문의 주시고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